안녕하세요. 유리 공예하는 생활예술인 송재홍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버지가 중풍에 돌아가셔 소정과장이 돼가지고 유리 가지고 하는 조그만 가래수거 공장이더라고요.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가족이 저기 한 번도 웃을 수 있고 집안을 한 번도 잃어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. 불안을 느낀 적은 돈하고 연결되는데요. IMF 때 내가 하는 일이 유리 보석이라고 샌달, 가수 무대 의상복에 이렇게 유리 보석으로 추렁추렁 매달는 거, 그게 달러가 없어 수입이 못해가지고 아침에 동대문 남대문 물건 갖다 주러 까마몽다리 갖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씩 줄 때, 가장 힘들 때 일본에 수출하는 단추를 맨방결 맡았는데 형태를 잡아다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. 단추를 10만 개 줌을 맡았는데 유리단추를 한 50만 개 찍어왔어요. 깨지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. 그래서 손해배상은 안 해줬는데 그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안 해준 것만으로 천만다행이에요. 그게 최고 곤욕 쓰는 게 생각나네.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순간순간이 좋은 것 같아요. 내 환경에서 만족을 찾아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. 불만스러우면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. 우리 다 같이 코로나로 힘들지만 건강하게 함께 잘 이겨냅시다.